엄청난 숫자의 군대개미떼가 거대한 회오리 모양의 대형으로 끊임없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주요 채집무리에서 분리되어진 개미들로 무리 집단의 신호체계인 페로몬 경로를 잃어버리고 서로를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연속적으로 회전하는 회오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각 개미들은 앞에 있는 개미를 따라가기를 반복하는데 결국 회오리의 중심에 스스로의 무덤을 만들면서 지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죽음의 나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로몬은 같은 종의 구성원에게 사회적 반응과 집단 행동을 유발시키게 하는 화학적 성분으로 벌과 개미처럼 군집 생활을 하는 곤충들이 사용을 합니다. 말벌 한 마리가 꿀벌들의 벌집에 침입을 하고 경고의 신호를 받지만 이를 무시합니다. 서로에게 페로몬으로 신호를 보낸 꿀벌들은 집단 행동을 시작하고 순식간에 말벌을 죽음의 동굴에 가두고 말벌을 오븐에서 구워내듯이 체온을 급격히 올려서 불의 구덩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말벌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페로몬은 곤충들에겐 무리의 군집을 유지시키는 행동 양식이며 유사시에는 자신들의 군집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으로 어마무시한 집단 방어 경고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